뭐? 왜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다정해. 예쁜 다정해. 힘들게 장사하고 다정이 엄마랑 수다 떨면서 저녁 먹는 게 하루의 낙이었는데. 가끔 들리시겠죠, 뭐. 가끔 보는 거랑 매일 저녁 밥상에서 만나는 거랑 같아. 할머니, 식사하세요. 세상 천지에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아무리 선생님이어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같이 제 자식 대하듯 하나. 죽어서도 그 고마움을 못 잊지. 저야말로 그렇습니다. 전 나중에 먹어야겠어요. 왜 이러나? 밥 안 먹어? 저 자식 저 진짜. 들어가서 밥 처먹어. 전부 내 잘못인데 밥이 먹히겠냐? 뭐 그런 각오도 안 하고 누구를 사랑하네 마네 그랬던 거야 너? 그렇게라면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밥을 먹니? 미안해. 못 먹겠어. 조금만 불편해도 얼굴 돌리고 피해가지. 사는 놈이 그런 각오로 무슨 개뿔은 사랑하냐? 어? 온통 흙탕물만 튀겨놓고. 거기서 뭐하니? 어디 갔다 오냐? 아빠랑 라면 끓여 먹으려고 편의점 갔다 온다. 아, 아줌만 매장에 계시겠네. 알아서 먹겠지 뭐. 아니, 선생님이랑 너보다 내가 더 라면 잘 끓일지 몰라. 서울로 도망갔을 때 진절이나 끓여 먹었다. 넌 밥 먹은 것 같다? 아니요, 안 먹었어. 덕에 밥풀 묻었어.